다이어트 음식은 맛이 없다? 그런 편견, 선입견은 that's no no.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 음식을 알려줄 오늘의 셰프는 평범한 재료로 비범한 맛을 내는 서양식 요리 전문가 최태호 교수. 오늘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 요리와요. 하나는 연어 요리입니다. 네, 오늘 닭가슴살은 크랩을 이용하는데 일반 집에서는 또띠알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닭가슴살은 고단백질 성분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량이 높고 동물성 지방이면서 지방 함유량이 낮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버터나 마요네즈를 발라주는데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요거트와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발라줬습니다. 거기에 닭가슴살을 구워서 야채와 함께 만든 요리입니다. 굉장히 칼로리가 버터로 구울 때보다 낮죠.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하겠네요. 단백질과 여러 가지 채소가 환상궁합을 이루는 닭가슴살 크랩 완성! 이번엔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고단백 저열량 식품인 연어도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오늘 연어 스테이크인데요. 일반적으로 연어 스테이크에 버터나 또는 아니면은 타르타르 소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저는 올리브오일을 이용해서 구웠고요. 또 소스도 요구르트 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버터 대신에 올리브유와 요거트를 이용한 소스. 맛은 잡고 칼로리는 낮췄습니다.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 요리.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까 집에서 꼭 해보세요.